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학당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두 인물의 사주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두 인물의 사주를 각자 이렇게 드려볼 텐데, 두 인물인가? 궁합인가? 궁합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이두 명의 좀 궁합이라든지 같이 있을 때, 뭐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 음력으로 제가 전환을 해왔고요. 네. 그냥 남성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남성분은 1960년, 기상 그 띠만 합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띠에만 사주 중에 한 기둥만 합이 들었다는 거지. 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어, 무슨 네. 띠가 무슨 띠가 합이 들고 좋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개가 나보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띠한 합이 들었어. 그런데 네 잘났고 내 잘났는데 사는 게 궁합이라 겁나 첫 싸우든지. 한쪽에서 이제 피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 공항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사랑에 너하고 살고 싶어.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함께 계속 있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요? 사랑요? 무슨 사랑? 아 늦게도 했을 텐데 지금. 아 그래요? 이회 관계가 맞았다. 이 말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런 뭐든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다. 이것 봐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러니 너도 나도 목적인 거예요. 아 네네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쇼윈더비브 보여주기 위함. 네네네. 이거 이게 강한데 무슨 사랑. 아 그럼 서로 약간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 다 네네네 사랑이라는 이런 얕은 이렇게 순수한 감정 자체가 없는데 없어요. 아. 그 여자 보니까 재밌네. 여자는 이러는 거지. 우리가 진짜 우리 여자들끼리도 정말 재수 없는 게 이거예요. 오빠 하면 붙는 여자들이에요. 아. 아무나 보고 다 오빠라는 여자 정말 재수 없거든요. 아, 난 평생 그게 입이 안 떨어지네. 근데 이 여성분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라면 약간 남자 좋아하고 뭐 그런 걸로 보이네. 남자를 좋아하기는 하죠. 그게 돈이 돼야 되니까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 이 사주는 그래요. 아 그럼 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진짜 수단과 이 남자도, 방법을 이 남자도 목적이죠. 아 근데 좀 재밌는 건 또 이 남자도 이 여자가 목적이었어. 목적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목적과 이해관계가 성립되고 나하고 살아보자 이래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사주를 궁합을 보자 이렇게 하면 네네 거지가네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아 궁합을 봐줄래요 이렇게 하면 이 궁합은 보지 못한다. 이해관계가 목적이면 사업이지 이게 궁합입니까? 아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궁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너가 둘이 뭘 얼마나 붙어서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궁합은 아니죠. 이 신선한 일에 우리가 궁합 사주단자 이런 거 넣는 것처럼 아, 네. 이 사람이 잘 서로 얼마나 만나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궁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트너? 이렇지. 아. 파트너식이에요. 아. 그래서 너가 얼마나 끝까지 해내는가 보자. 아니면 너희들이 짓듣고 싸워서 결국은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피해가 들어올 때 아, 네. 하나가 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은 서로 위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아... 틀어지면 서로 적이 된다. 그럼 지금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서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그게 조금 틀어지면은 갈라설 수도 있다. 아유, 그럼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아... 하나는 그냥 밀고 치고 나가고 되는 대로 처지끼고 되는 대로 처먹고 막 이러는 스타일. 네. 여자는 이리저리 막 궁리하고 묘사를 따고 그죠? 이런 거 어떻게든 위조 뭐 무마 막 아. 이렇게 겉으로만 막 이래 보이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잔머리에 대마. 아. 이런데 오빠 이러면서. 아 진짜. 어쨌든 이런 거는 징그러워요. 이런 여자는 징그럽고 아, 이런 남자는 끔찍해요. 선생님 궁합을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 이런 남자 만나면 천금을 준다고 그러시래요. 왜? 막 사람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분 지금 상태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좀 계속 함께 해나가야 되잖아요. 함께 해나갈 때 좀 이제 좀 평가를. 그래서 징그러울 건데, 서로. 좀 위기가 올까요? 그럼요.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 후년 이렇게. 2년 안에 깨질걸? 길어도 2, 3년이다. 너거는 계속 갈 수 없다. 왜? 목적이 다하면, 목적이 틀어지면. 네네네. 계산이 끝나면 서로가 서로를 버릴 수 있다. 니 탓이야! 네가 그랬잖아! 이럴 수 있다. 덮어 씌울 수도 있다는 거지. 너거는 당신들은 동지가 아니야. 마음으로 이루어진 상대가 아니야. 그러니 이 관계를 누가 궁합을 보겠습니까? 궁합을 보기 사치일 정도로. 아, 궁합이라고 보면 안 되네요. 파트너지. 아. 파트너는 좋을 때는 파트너 아니에요? 그렇죠. 잘 나갈 때는 파트너죠.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안 나갈 때는 대부분이 다 안 그래요? 둘이 같이 통고받아 깨먹으면 누구 탓이야? 네 탓이야. 하나는 잠적하고 하나는 뭐. 아. 어쩌고 이러잖아요. 하나한테 몰아주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딱 이혼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아...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올 때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너가 그래 내 파트너 이러고 그죠? 우리는 함께 가는 동지 이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 사람은 동지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궁합이라고 보기 능청해서 제가 이렇게 사주 들고 와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궁합 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언제 이게 동업관계가 틀어지나 이걸 봐야지. 그래도 진짜 시원하게 거침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말하면 더 시기할 수도 있어요. 앞에 왔어요? 촬영을 해서 제가 아니. 고상한지라 아, 카메라 끄고 그럼 저랑 저한테 조금 더 말해주세요. 이뻐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도 선생님 오늘처럼만 시원한 정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